저는 지금 강남역에서 3000번 버스를 이용하여 수원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도철입니다. 드디어 수도권 전철수인 분당선이 30년에 달하는 긴 공사를 거쳐서 마침내 오늘 완벽하게 개통되었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안산시에 위치한 한대한벽에서 사리역, 야목역, 어촌역, 우목촌역, 고생역을 거쳐 수원역을 잇는 구간으로 수원역에서 수인선과 분당선이 서로 연결되어 수인분당선이라는 하나의 노선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또한 수인분당선이 완벽하게 개통되었다는 것은 경기권 교통망의 역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에는 무려 20개를 넘는 개수의 전철 노선이 존재하지만 서해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서울을 경유하는 형태로 건설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무조건적으로 서울특별시를 한 번 이상 경유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수도권 철도망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수도 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천에서 수원, 용인, 성남을 서울을 거치지 않고 이어주는 노선이 개통된 만큼 이 문제는 이제부터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여행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3000번 버스를 이용하여 수원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이 새벽에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수인선 첫 차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개통 첫날 첫 차를 타는 것이 제 유튜브 전통이기는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수인 분당선이 개통한 날이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 중인 기간이어서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차가 출발하는 고생역으로 향하기 전에 일단 다른 곳을 먼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의 이름은 수인선 세류공원입니다. 과거 762mm의 협구 교관을 사용했던 수인선 협구 철도가 1995년에 폐지된 이후 철로가 있던 땅을 공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공원은 옛날에 이곳이 철도길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보도블록이 철길 모양으로 박혀 있습니다. 원래는 옛 철길이 크게 커브를 돌아 경부선 철도 위를 횡단하는 구간까지 가보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관계로 도중에 다시 수원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생역으로 가기 전 배가 고프니 잠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이 없습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좀 라면 같은 거 좀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앉을 데가 없습니다. 뭐지 이거? 어쩔 수 없이 비타오백 한 병을 골라서 샀습니다. 이때 제 계획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조금씩 내리던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1시 반 정도 됐고 지금 네 망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잠시 비가 멎을 때까지 편의점 앞에 앉아서 대기합니다.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비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2시가 다 돼가는데 비가 이제 좀 멎은 것 같아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생역을 향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뭔가 아주 무서운 길입니다. 빨리 나가야겠어.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는 구역을 지난 후 덕영대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니 경부선 철도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있습니다. 육교가 등장하였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경부선 철도의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만 건너면 고생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드디어 수인선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매성고생로라는 큰 도로를 건너 다시 서쪽으로 우회전을 한 뒤 그대로 골목길을 따라서 직진을 하면 고생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생역 1번 출구로 향하니 역사 개방을 기다리고 있는 동호인 분들이 보입니다. 저도 이분들과 같이 역사 개방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개방될 때까지 어째서 수인분당선의 개통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나를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인선은 전에 언급했듯이 1937년에 이미 개통된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은 노반 및 철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인천에서 수원까지 이동하는 데 무려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당시 수인선은 1435mm의 표준괴 규격 선로를 사용하던 다른 절도 노선들과 달리 762mm의 협괴 규격 선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절도 노선들과의 연계가 불가능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철도청은 1970년대에 협괴 수인선 노선을 폐쇄한 뒤 표준괴 노선으로 재건설하여 광역전철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초창기 계획은 수원역이 아닌 구곡역에서 노선을 분기시키는 것이었지만 착공 전에 수원역이 기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1995년에 협괴 수인선이 폐선된 후 1999년 개통을 목표로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연말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공사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개통 연도가 2003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획에 문제가 있었는지 개통 계획은 어느새 2008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2010년에 완전 개통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수역의 위치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여 청학동과 연수동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개통은 또 다시 2년이 미뤄진 2011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잘 진행되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시흥시와 인천광역시를 잇는 구소래철교의 보존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여 인근 수인선 교량의 설계를 변경하게 되어 개통이 또다시 2013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래철교 보존 논란이 해결된 이후 이번엔 건너편에 위치한 안산시에서 사리역 인근 구간의 지하화를 놓고 또다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결국 개통은 원래보다 2년 미루어진 201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안산시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리역 인근 구간이 지하화로 변경된 뒤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는 줄 알았지만 얼마 안 있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수원시에 위치한 고색이라는 지역에서 수인선 철도의 지하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고색동 인근 구간의 지하화가 합의되면서 개통은 또 다시 2년 늦춰진 2017년으로 조정되었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원시가 저지른 역대급 스케일의 실책으로 인해 수인선은 그야말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철도 노선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선의 부지로 사용될 땅의 주인에게 그 땅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줘야 하는데 수원시 행정당국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 이에 대한 협상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개통이 2018년으로 재조정된 것을 시작으로 수인선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인 오목천동, 고색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부도가 발생하면서 건설 중단이 매우 잦게 발생했고 개통 시기가 또 다시 2019년으로 밀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고생역 인근 구간 지하화 문제 또한 계속해서 전철 건설에 장애가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9년 7월경에는 수원시에서 공사비용을 더 지불하기가 싫다는 이유로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개통 일자가 무려 2021년 7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들은 당초의 고생역 인근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한 고색동의 주민들을 비판하는 의미로 고색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원시가 공사비를 우선 선납하기로 합의하면서 개통 일자가 2020년 8월로 앞당겨지는 등 상황이 매우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열차 시운전 계획이 세워지면서 2020년 9월로 개통 일자가 확정되었으며 마침내 수인분당선은 2020년 9월 12일 1998년에 건설이 시작된 이후 22년 만에 완전 개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4시 50분이 되었습니다. 열차에 오르기 전
수인선 개통기념 교통카드를 사기 위해 역무실 앞에서 줄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사기 위해 대기하던 중 고생역 역무실의 역무원분이 원래 두 종류가 있는 카드가 입고가 완벽히 되지 못해 한 종류의 카드밖에 없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수 없이 다른 종류 카드는 다른 역에서 내려 사기로 하고 만 원을 내고 청색카드 4장을 샀습니다. 찍어보려고 하고 저도 일단 두 장만. 네. 일단 이용권이죠. 카드는 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플랫폼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 내려가니 인천행 열차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5시 30분 출발을 앞두고 많은 철도 동호인 분들이 고생역을 촬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편에는 왕십리행 열차가 대기 중입니다. 이곳 고생역은 쌍삼식 플랫폼 형태를 취하는 이면 사선식 승강장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오전 5시 30분 수인선의 첫 번째 열차가 인천역을 향해 출발합니다. 저는 이 열차를 타고 한대암역까지 간 뒤 야목역, 사리역, 고생역, 어천역, 우묵천역을 거쳐 신규 개통 구간을 전역승하차 할 계획입니다. 한대암역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 바깥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은 어천, 어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Ochon. Ochon. The station number is K248. The doors are on your left. 아까 아침에 아니 우리 물어봤더니 거기 저 직원한테 그 열차가 한대암역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암역을 출발한 수인분당선 열차는 4호선 선로에 합류하여 오이도를 거쳐 인천역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한대암역은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금정역과 같은 구조의 평면한 승으로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서로 같은 승강장을 사용합니다. 즉 4호선이나 수인분당선을 타고 한대암역에 내리면 계단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그저 플랫폼을 이동하는 것으로 양 노선을 환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합실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분들이 새롭게 부착한 안내 간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편 승강장으로 내려오자 제가 타야 할 열차가 천천히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열차를 이용하여 야목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목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야목역은 고생역처럼 이면 사선 형태의 승강장을 가지고 있는 역으로서 추후 3단계 구간에 급행열차가 신설될 시 급행열차가 만행열차를 추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역입니다. 역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야목역은 승강장 위에 역사가 지어진 선상역사 형식으로 건설된 역으로서 지상 2층에 대합실이 있고 지상 1층에 플랫폼이 위치해 있습니다. 야목역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목역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구도 단 한 개뿐
편의점 같은 것은 근처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로도 지도를 살펴보면 야목역은 야목리 중심지역과 약 700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목역은 건설될 당시 여기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2년경에 화성시에서 야목역 위치를 옮겨달라는 것을 수차례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무려 120원이나 되는 추가 비용을 화성시가 감당하기에는 사정이 좋지 못했기에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역으로 돌아와 역무실에서 카드를 구입하고 인천 방면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제가 탈 열차가 들어옵니다. 다음에 경유할 역은 사리역입니다. 여기는 사리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역입니다. 사리역에 오니까 라면 사리가 먹고 싶습니다. 사리역의 특징은 두 가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주변 지대보다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터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시는 곳은 인천 방면이다만 반대쪽 수원 방면에도 터널이 존재합니다. 이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 구간이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사리역 구간을 제외하고 지하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리역은 지하화로 인해 여기 위치한 곳이 주변 지대보다 낮기 때문에 야목역처럼 선상역사 형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가는 길에는 보시는 것처럼 철로를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전차선을 잘 보시면 지상 구간에서 흔히 쓰이는 줄 형태의 전차선이 아닌 막대기 형태의 전차선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전술했다시피 사리역의 양옆은 지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인 분당선은 한대암역에서 4호선과 합류할 때까지 안산시 구간이 모두 지하로 지어졌는데 조금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 때문에 전차선 형식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제 반대편 승강장으로 내려와 수원역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어촌역은 경기도 화성시의 매송면에 위치한 역입니다. 어촌역의 특징 중 하나는 승강장이 매우 길쭉하게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인천발 KTX의 정차를 대비한 것으로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어촌역은 현재의 상대식 승강장에서 고생역이나 야목역과 같은 쌍섬식 승강장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경유한 야목역처럼 근처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어촌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세권이 매우 부실한 탓에 출구도 단 한 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출구 이외에 제2출구의 부지도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인천발 KTX가 개통된 이후 신설될 예정인 출구이기 때문에 2025년 이후가 되어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어촌역의 역사 디자인은 맑은 물의 흐름을 모티브로 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제 들어오는 왕십리행 열차를 타고 어촌역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차를 타고 이번 수인선 저녁 승하차 여행의 마지막 지점인 오목천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 경기지역 행정변경 단행으로 이번 여행의 마지막 경유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곳은 오목천역, 협클절도 시절의 오목역을 계승한 역으로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지어진 역입니다. 오목천역은 달리 두드러지는 특징은 없는 평범한 상대식 승강장의 역으로 고생역과 함께 이번에 개통된 수인선의 역 중 단둘 뿐인 지하역입니다. 오목천역에 대합실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오목천역은 승강장이 매우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대식 승강장이다 보니 승강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목천역에 대합실로 올라왔습니다. 천장과 기둥에 새겨진 무늬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1번 출구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목천역의 주변 역세권에는 4개의 아파트 단지가 존재합니다. 방금 전 방문한 어천역에 비하면 매우 준수한 수준의 역세권입니다. 또한 이 오목천역을 지나는 버스 노선과 연계하여 공당, 향남, 호매실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향하는 환승 수요가 매우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 바로 옆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인 만큼 수요가 늘어날 여지는 더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목천역의 상황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답이 없는 수준의 배차 간격입니다. 분당 수인선의 상당수 열차들이 바로 앞 역인 고생역에서 파설하는 탓에 이 역의 배차 간격은 무려 37분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오목천역을 기피하고 버스를 이용하여 고생역까지 이동하여 열차를 타는 등으로 다수의 수요가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다이아를 수정하여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새롭게 개통된 수인분당선의 5개 역들을 방문함으로써 수인분당선 전역 승하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